네, 정말 죄송한데 네. 지금 서제스트 선수가 도착을 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현장에 인터뷰 네. 들어보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네. 거다 보니까 현장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서제스트 선수와 인터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다운됐어요 이제. 왜냐면 약간 이제 네. 약간 좀 침착해질 만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서제스트 선수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일단은 순탄치 않았지만 열심히 했고요. 남은 경기 잘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미리 들뜨지 않는 모습 굉장히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헤이븐 2-9 상황이었는데 서리스 선수가 4연킬을 달성을 내면서 소리를 한번 지르면서 기세를 좀 가졌던 게 있었는데 그때 뉴턴의 기세가 좀 많이 올랐었나요? 어떠셨나요? 헤이븐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네. 소리 질렀다고 해서 바뀐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네.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2세트, 3세트를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잘 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해외 간의 실력 차가 어떤지 이제 느껴봤으니까 잘 아실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확실히 잘해요. 북미 유럽이 잘한다고 네. 느낀 게 일단 한국에서 없는 조합들 많이 기용하지 않는 캐릭터 바이퍼나 세이지 같은 거를 쓰면서 저희도 네. 여기 와서 수많은 팀이랑 스크림을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수비가 너무 탄탄하고 대처 방법이 많이 안 떠오르는 조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퍼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상대방이 많은데 바이퍼에 대한 대처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바이퍼의 대처법은 솔직히 저는 무조건 성광 캐릭터 브리치나 스카이 등으로 이제 장막을 넘어서 들어가는 기습적으로 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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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제스트 선수와 인터뷰까지 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저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솔직히 샤크랑도 첫 경기 때도 많이 좋은 모습 못 보여줬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제 마음에 드는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남은 경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빛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정말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제스트 선수와의 인터뷰